이 오늘 강의는 저기 고수의 학습법을 가지고 한 강의입니다. 학습법의 내용은 뭐냐면요. 저는 사실 기존의 학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파워포인트를 놓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 전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학습법의 넘버원은 자기가 일단 관심 분야에 대해서 실제 텍스트를 읽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머릿속으로 소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남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걸 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습법의 넘버원 프린시플은 뭐냐면 아웃풋을 전제로 한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웃풋이 없이 그냥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는다? 이거는 사실은 약간 생산성이나 효용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책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한 그런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여러분들의 학습법이 어떤지 한번 좀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학습법의 생산성이 어떤지, 아마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법의 생산성을 약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강연과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